그 아이언 훅이 너무 많이 나서 아이언 훅 구질을 수정하려고 수주째 연습하다 보니 뭐 많이 잡혔습니다. 네. 그 뒤에 갑자기 드라이버가 완전 뭐 훅 구질로 또 변하고 네. 훅 구질을 또 연습하다 보니 또 슬라이스 구질이 나오고 똑바로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됐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상태라는 네, 건데 네, 맞습니다. 아이언 훅 그리고 아이언 정타가 좀 안 나오셨었나요? 많이 안 나왔었습니다. 예. 어떤 방식으로 교정을 좀 하셨었죠? 그 아웃인 궤도에서 네. 아예 뭐 당겨쳐서 치는 거를 느껴서 조금 인아웃해서 치려고 조금 조금씩 제가 혼자서 좀 연습을 하면서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드라이버가 네. 휘두르는 걸 까먹을 정도로 지금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 돼서 진짜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어떻게 치시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쳐보실게요. 일단 좌측이고요. 네. 찍혀 맞는 샷도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스카이볼도 좀 종종 나오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이언 구질을 좀 바꾸면서 갑자기 네. 이렇게 찍혀 맞는 것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습장에서 굉장히 당황하는 샷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필드에서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또 창피한 샷인데 네. 몇 개만 더 쳐보겠습니다. 네. 네. 평균적인 샷이 지금 같은 모습인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쳐보실게요. 네. 네, 지금 샷도 좌측으로 급격하게 휘었는데요. 네. 일단 데이터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웃트윈이 4.3도세요. 아, 네. 아웃트윈은요, 일반적으로 내려치는 궤도예요. 드라이버는 올려쳐야겠죠. 네. 내려치기보다는 올려쳐야 되는데 아웃트윈이라는 궤도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치는 궤도입니다. 그리고 헤드 페이스 앵글이 오픈이 됐다면 어떻게 가죠? 슬라이스 그렇죠. 네. 왼쪽으로 출발해서 우측으로 페이드가 걸리면서 맞습니다. 비거리는 안 나지만 페어웨이는 지킬 수 있는 그런 샷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왼쪽으로 쫙 돌아가지고 오는 샷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는 평균적으로 페이스가 또 닫히고 있습니다. 닫히니까 또 임팩트 순간 로프트가 굉장히 섬았고 볼이 뜰 수도 없고 왼쪽으로 네. 더 급격하게 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는데요. 순서가 첫 번째는 궤도고요. 궤도, 예. 두 번째는 페이스 앵글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 어울리는 궤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준비 자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백스윙을 한번 들어볼게요. 백스윙 시작. 쭉. 자, 지금 백스윙 여기서 다 끝나셨죠? 네. 몸통 회전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몸통 회전이 적으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몸통 회전을 제가 많이 돌려볼게요. 많이 돌리면은 낮아지죠. 네. 그죠. 자, 준비해서 다시 돌아가시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드라이버는 아이언에 비해서 백스윙의 몸통 회전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적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그렇죠. 드라이버는 해야, 예. 아이언에 비해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쓰러치고 올려쳐야 네. 되니까. 백스윙에서 몸통 회전이 적다라는 거는 그만큼 손의 높이가 높고 내려치기가 좋고 아웃윈이 나오기가 좋아요. 네. 그리고 백스윙에서 몸통 회전을 많이 한다라는 거는 안쪽에서 인투아웃으로 나가면서 올려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를 기준으로 드라이버는 내가 지금같이 지금 이제 고강록 네. 골퍼님 같이 찍혀 맞고 훅이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요 백스윙의 회전을 좀 많이 늘리셔야 돼요 드라이버에서. 자, 준비 자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부러 저희는 티 높이를 굉장히 높일 겁니다. 아, 네. 불안하시죠? 아, 네. 네, 티 높이 이렇게 높일 거고요. 준비 자세 한번 취해 보실게요. 지금 보니까 헤드 페이스 앵글도 좀 닫아 놓으시는 편이 있어요.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기에 네. 열려 있죠. 네. 근데 사실 뒤에 밑에 밑부분 솔부분이 지면에 이렇게 전부 다 닿아야 돼요. 아, 네. 여기가 조금이라도 떠 있으면은 닫힌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 상태에서 그립을 새로 고쳐 잡아 주시고 아, 네. 그리고 백스윙을요. 일단 저희가 굉장히 이제 스트롱 그립으로 잡으려는 느낌이 있는데 네. 페이스 앵글 이 상태에서 그립 새로 잡아주시고 네. 백스윙을 무작정 쭉 하체 회전까지 같이 네. 많이 늘려볼게요.
백스윙에서 네. 하체를 잡고 상체만 가려는 느낌보다는요. 네. 그냥 시작과 동시에 상하체가 같이 완전히 돌았다가 공을 쳐볼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연습 방법입니다. 네. 자, 셋업에서 우측 골반과 우측 어깨가 같이 시작. 이렇게 많이 돌려볼게요. 오, 손하고 네. 팔은 높일 필요 없어요. 네. 그냥 가슴 높이에서 받치는 정도. 자, 이 상태에서 티 위에 높게 공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올려칠 수 있거든요. 뒤에서 툭 우측으로 툭 밀어쳐보고 끝내볼 거예요. 아, 네. 자, 세게 치지 마세요. 네. 네. 쭉, 툭. 이것부터 맞춰볼게요. 아, 네. 다시 한번. 우리 손과 팔은요. 손하고 팔은 내 가슴 아래 이렇게 받쳐 있는 상태에서 몸통 회전에 의해서 이동하면 끝납니다. 한번 톡 와. 밀어볼까요? 손팔은 낮추고 톡. 그렇죠. 그렇게 밀어쳐 보세요. 저희가 제가 항상 이렇게 힘이 막 들어가신 분들한테 드리는 얘기가 있는데 근에 밀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볼링도 굴려보셨죠. 네. 볼링 굴릴 때 확 안 던지죠? 맞습니다. 예. 끝에서 힘이 빠져있고 타이밍 잡고 던지죠. 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면은 조금 탑에서 쉬었다가 내려갈 때 지그시 밀어줍니다.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탑에 올라갔을 때 약간 느슨했다가 내려오면서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 네. 이렇게 해야 돼요. 힘은 힘대로 네. 들어가는데 힘 전달은 너무 떨어져요. 네네. 그래서 조금 탑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 네.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평소에 내가 이렇게 네. 단단하게 붙들고 다녔을 때 뭔가 알고 다니는 느낌인데 힘을 빼버리면은 되게 불안한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럼에도 빼셔야 돼요. 손팔 높이지 말고 오케이 좋아요. 지금 궤도가 처음보다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다시 한 번 더. 턱 아래쪽으로 다니게. 느슨. 오케이. 자, 지금 저희가 네. 다운스윙을 엄청 열심히 낮춰놨는데도 왜 아웃윈이 계속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다운스윙이 높으면은 아웃윈이 당연한 거고요. 낮으면은 인투아웃이 나와줘야 되는데 인투아웃이 안 나오죠. 네. 아웃윈이 열심히 노력해도 2.5도가 아웃윈이 납니다. 아. 그 이유는요. 다운스윙의 궤도를 기준으로 팔로우스루의 궤도가 높지 않고 더 낮아요. 아. 그러니까 팔로우스루에서 손을 네. 목 안쪽으로 엄청나게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낮은 팔로우스루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분에는요. 손과 팔을 타겟 12시 방향으로 툭툭 밀어줄게요. 네. 이렇게 그 헤드랑 손이 공을 찰싹 때리는 느낌이 아니라 스냅을 빼고요. 그냥 손하고 헤드가 타겟 쪽 12시 방향으로 길게 밀어준다. 네. 공 놓아보시고요. 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페이스 앵글을 좀 열자 느낌입니다. 네. 페이스 앵글을 조금 열어서 그립을 잡자. 자, 두 번째는 팔은 낮추고 어깨랑 하체, 우측 어깨, 우측 골반이 뒤로 쭉 잘 열려주자. 그렇죠. 그렇게 밀어주세요. 12시 방향으로 네. 손하고 헤드가 최대한 오랫동안 나갈 수 있도록 아. 밀어주시는 거예요. 자, 백스윙 다운스윙은 몸통 회전을 늘리고 손하고 팔을 낮춰야 돼요. 쭉 밀어볼게요. 오케이. 다치진 않았죠.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익숙하지가 네. 않은 거예요. 네, 상당히 어색합니다. 네, 조금 더 해볼 거예요. 네. 많이 회전하고 12시로 밀어볼게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칠 거예요. 기분에 어때요? 약간 이런 느낌 드실 건데 백스윙은 많이 돌고 팔로우스루는 거의 안 도는 느낌이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백스윙은 거의 안 돌고 네. 팔로우스루가 많이 돌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궤도가? 아웃윈에 찍혀 맞고 스카이볼도 나오고 네. 거의 대부분 다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게 드라이버하고 웨지 어떻게 보면 되게 쇼다이언하고의 네. 임팩트 모습이 똑같을까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다르죠. 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쇼다이언일수록 가슴이 조금 타겟을 보고 맞게 돼요. 네. 드라이버를 이렇게 쳐버리면은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드라이버는요, 쇼다이언에 비해서는 손이 앞서 나가기보다는 조금 정면을 보고 물론 타겟을 보긴 하겠지만 쇼다이언에 비해서는
정면을 보고 손과 헤드가 같은 선상에서 임팩트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드리려는 내용도 같은 건데요. 백스윙의 회전량을 늘려서 임팩트 순간 때 원래 이렇게 맞으시던 몸 동작을 네. 조금은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맞던 거를 이렇게. 네. 자, 다시. 알겠습니다. 백스윙 회전 많이. 그렇죠, 굿샷. 페이스 앵글이 닫혀 맞았어요. 네, 이번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셋업에서 네. 지금 닫혀놔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네. 준비 자세에서 헤드 페이스를 다 닫아놓고 준비 자세를 취하면요, 당연히 왼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일부러 조금 뉴트럴을 넘어서서 페이스 앵글을 열린 느낌에서의 그립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완전 불안하고 볼이 맞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느낌이 드시겠지만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좋아져요.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넣으시고 페이스 앵글 그립 바꾸는 게 너무 불편하시면요. 네. 페이스 앵글을요. 준비 자세 한번 취해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보세요. 아, 네. 네, 진짜 우측 가는 페이스 앵글입니다. 네. 우측 가는 페이스 앵글이에요.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냥 툭 한번 쳐볼까요? 세게 치지 마시고 툭 몸통에 좀 많이 갔다가 툭. 네, 그렇게 몇 개만 쳐보세요. 우측으로 일부러 가게. 자, 이제 뒤로 나와서서 풀스윙 네. 느낌으로 한번 쭉쭉 한번 휘둘러 보세요. 쭉 던졌다가 끌어안는 느낌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지금 팔로우스루 동작이 생략이 돼 있어요. 네. 임팩트 피니시예요. 아, 지금 예, 백스윙이 네. 상당히 지금 부자연스러워서 그렇죠. 그래서 어색하네요.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가 가야 되는데 한번 빈 스윙에서 네. 팔로우스루에서 아예 정지해 볼까요? 양쪽 팔 핀 상태에서 정지해 보세요. 네, 거기서 정지해 보세요. 몸통 회전. 회전량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다가 정지. 좀만 더. 양쪽 팔이 굽는 느낌보다는 핀 상태에서 정지 한번 해보세요. 근력이 좋으셔서 그것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몸통 회전 쭉 정지. 그렇죠. 그렇게 한번 정지 한번 해볼게요. 공 놓고 한번 쳐볼까요? 네. 팔로스로 정지. 끌어안죠. 네. 자, 자, 이 궤도는 그래도 저는 조금 만족스럽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 네. 계속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페이스 앵글입니다. 근데 맞습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립을 잡고 헤드를 놓는 게 아니고요. 헤드를 놓고 그립을 잡아볼게요. 네. 준비 자세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닫아놓는 헤드 페이스 안 되고 오히려 열린 느낌에서 그립을 잡아보세요. 오른손 습관이 어떻게 잡냐면 방금 전에 찍혔겠지만 네. 아래쪽에서 그립을 잡고 이렇게 와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보세요. 약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는데요. 닫히는 효과가 나죠. 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오죠. 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내지는 오히려 손이 위를 타는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그립을 잡아보세요. 제가 좀 과장한 건데 네네. 아래쪽에서 잡지 마시고요. 자, 순서는 헤드 페이스를 오픈하고 먼저 맞춰놓고 지금도 그냥 옆에서 잡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아래에서 내려 잡으세요. 이렇게 해서 막 돌리는 느낌이 강해지죠. 네. 그래서 페이스 앵글 놓고 네. 팔꿈치는 힘 빼세요. 네, 팔꿈치는 힘 빼고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이렇게 강하게 잡는 거예요. 힘 다 빼고 그냥 옆에서 툭 편하게 잡으시고 툭. 좋아요. 우측 갈 것 같은 느낌의 그립 가볼게요. 회전 많이. 12시로 쭉. 좋아요. 오케이. 자, 이제 슬라이스를 세 개를 잘 내셨어요. 네. 원래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훅이 많이 나는 경우에 슬라이스를 내는 훈련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했고요. 자, 빈 스윙 조금만 하고 네. 이제 그립을 조금만 편안하게 돌아온 상태에서 풀스윙 적용하겠습니다. 일단은 피니시까지 안 가도 돼요. 네. 쭉
그렇죠. 쳐보겠습니다. 백스윙 회전량 늘리고 괜찮아요. 약간 공이 안 뜨긴 했는데 페이스 앵글은 예. 거의 스퀘어하게 들어왔어요. 다시 한 번 더. 지금 거리는 208m. 처음 뵀을 때보다는 좀 늘었어요. 아, 네. 다시 그립이 오. 지금 정도로면 아주 좋습니다. 아,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는 열리는 양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예, 예. 몇 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카트 도로 맞고 237m. 네. 백스윙에서의 시간도 되게 여유로워졌어요. 굿샷. 지금은 페이스 앵글 거의 스퀘어하게. 네. 괜찮았어요. 지금 아웃투인 0.2도 약간 클로즈 0.2도 거의 궤도와 페이스 앵글은 만점에 가까웠어요. 물론 감사합니다. 이제 백스핀 양이 좀 적어가지고 탄도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거의 저희가 처음에는 아웃트윈이 아, 심한 진짜. 거에다가 페이스 클로즈까지 나와가지고 아. 왼쪽으로 엄청 휘었잖아요. 네, 이렇게만 맞습니다. 맞으면요 오비가 안 나요. 지금 느낌 좀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근데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아, 예, 지금 상당히 어색한데 그렇죠. 지금 알려주신 대로 와. 최대한 해보려고 네. 하니까 또 돌아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자 이렇게 몇 개만 더 스윙 아, 네.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립 방금 정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립 똑같이 잡아주시고 괜찮아졌어요. 굿샷. 지금 페이스 앵글 양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네. 저희가 사실 이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기존의 오래된 안 좋은 습관을 교정한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좋아지려다가 돌아가 버렸는데 연습장 네. 가셔서 하셔야 돼요. 연습장 네. 가시죠. 네, 이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렇죠. 연습장 가셔가지고 네. 첫 번째는 뭐였죠? 페이스 앵글이 페이스 앵글. 닫혀 있으면 안 된다. 스퀘어하게 놓으시고 두 번째는 백스윙의 회전량이 적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드라이버가? 닫혀서 예. 닫히거나 예. 찍혀 맞고 스카이볼 나오고 예. 드라이버를 못 칠 수 있는 조건이에요. 네. 잘 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12시 방향 손하고 팔이 예. 같이 쭉 뻗어서 그렇죠. 예. 일자로 그냥 쭉 네. 밀어줘야 되는데 네. 끌어안는 힘이 네. 너무 강했다.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간에는 전 그래도 뭐 마음에 드는 샷이 몇 아, 개는 네.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샷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